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제 이름이 저기 삼행시 짓기 딱 좋죠. 네. 우리 어머님이 제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하신 지 13주년 된 날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저도 봉화마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뵙고 권양성 교사님도 뵙고 그렇게 추모식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 자리에도 오늘 이렇게 한 걸음에서 멀리서 달려와 주신 우리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선거하세요 지금. 본인도 선거하시는데 더 바쁘신데 이렇게 부산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다 끝나는 것 같죠? 네. 네. 그래도 아직 버릇이 돼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는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어쨌건 이제 도시의 활기가 돌아오는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일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만 생각하면 제가 아주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부산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세상은 빨리 변하고 막 변하고 발전을 하는데 부산의 변화는 굉장히 덜입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떠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도시, 우리가 우리 고향인 부산이 이런 도시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부산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요 이 국민의힘 정부가 15년 동안 부산을 맡으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이 정부가 워낙 못하니까 4년 동안 시간을 썼는데 우리 민주당 무슨 일을 해냈습니까? 아까 최인호 의원님하고 박지원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죠? 가덕 신공항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부산 엑스포 국가사업화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 올경 메가시티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민주당! 아, 우리 민주당 정부가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린 그런 과제들입니다. 맞죠? 네! 여기에 저 민성환이 한몫했습니다! 자,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4년밖에 못했지만 25년 동안 그것을 못해왔던 국민의힘 정부 다시 집권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10년, 20년 똑같이 나오는 그런 사람 서울에서 방송 많이 타고 유명해졌다고 내려와서 부산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시장 뽑았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부산 전문가입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공직생활의 시작도 부산, 공직생활의 마무리도 부산에 센 사람입니다. 부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부산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그런 부산 전문가입니다. 맞죠? 네! 이런 사람 키워내지 않겠습니까? 네! 부산에 인물이 없습니까? 부산에 사람이 없습니까? 변성한!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변성한이 있습니다. 변성한. 우리가 키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변성한 키워주시죠. 예!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 있습니다. 변성한!
그림 다 그려놨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2029년 가덕신공항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2030 엑스포 반드시 유치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2036년도에 부산 중심으로 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그런 큰 꿈만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아픔, 우리 삶은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그런 큰 꿈을 그리지만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경로당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점심 한 끼 공짜로 좀 먹자. 그러면 다들 모여서 옹기종기 이야기하고 사랑받는 노릇 제대로 할 거다. 저 변성환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개딸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2030 정말 어렵습니다. 청년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삶을 깨쳐나가고 청년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이재명 선대위원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뭘 했죠? 청년 기본소득 하셨죠? 네! 아, 우리 이재명 위원장님 경기도 가면 청년들의 인기 짱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경기도에서 하는 거 왜 못합니까? 청년 기본소득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삶을 돌려드리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애 키우기 힘드시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유아 부상보육 부상의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저는 살가운 정책들 작은 행복을 드리는 그런 정책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경준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 박경준 후보가 이런 공약을 해요. 어반부프라고 아시죠? 작년에 보궐선거 나오면서 우리 김영춘 후보님께서 얼빵루프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도 얼빵루프 맞습니다. 왜 그러냐? 아, 기술 좋고 다 좋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용도 안 된 기술이에요. 그런데 아, 기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뭐가 우선 순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반루프 어디서 어디까지 뚫습니까? 기장 오시랴 관광단지에서 가득 신공항까지 불렀네요. 너 누구를 위한 교통수단입니까? 해외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아닙니까? 지금 부산에는 지하철이 없다고 아우성인 시민들이 많아요. 영도에 우리 박영민 위원장님 계신데 제 소원이 뭡니까? 지하철! 영도 지하철 넣어주세요! 그렇죠! 강서에도 지하철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시민들이 몰리는데 기장에도 지하철이 없습니다. 뭐가 급한지 우선순위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어반루프가 아니에요. 도시철도 빨리 놓고 교통편을 대중교통을 확 늘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원전 얘기하셨죠? 고려원전이 여기 왜 부산 시민들이 그 위험을 계속 안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몫입니까? 우리 원전 유력이 저는 반드시 폐로시키겠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산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도 목도 아프고요, 이제. 저 변성환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부산에서 왜 민주당으로 나오느냐. 그런데 저는 제가 제일 정치를 하면서 지키는 친절하고냐 믿음과 신뢰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행정부 시장에 왔고
인천 7기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어졌던 정책들을 현안대행할 때까지 마무리를 해서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제가 다른 정권 이겨야 됩니다. 아닙니다. 싸움이에요. 정치인은 아무리 허접하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자세자, 정치인의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저는 이 험난한 길을 제 스스로 나왔습니다. 누가 정점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변성하는 이 험난한 길을 가는데 어떤 두려움도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오롯이 부산 시민만 보고 오롯이 부산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산 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